성원그룹과의 사업개발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유민입니다. 이번 또원과의 MOU로 또원 회장입니다. 그래요? 아, 헬로, 미스터 또원. 황세 실장, 차유민 씨. 지금 또원 회장이 황룡과의 사업 계약을 전면 재고하겠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아니 계약이 무슨 애들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어디 있나? 차고문, 내 방으로 와요. 지금 당장. 차유민 씨, 부인이 지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금 중입니까? 그게 무슨...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원 회장이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도덕성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딴 사람도 아니고 차유민 씨 부인이에요. 해외 업체 이름을 팔아서 사기라뇨. 이런 집안의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나요? 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책임질 일이 생길 거라고. 대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거기 얽매여서 일을 그르칠 거냐고요? 쓴 거라면 내 투자권도 알고 있다는 건데. 아, 그래. 어쩌면 이 일로 유민 씨 마음이 완전 돌아설지도 몰라. 괜찮아요? 나중에 얘기하죠.